오늘 공항에 와 있습니다. 공항에 왜 왔냐? 김예림 실친이 부산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김예림이 부산의 여자 아니겠습니까? 부산 풀코스로 아주 막 그냥 대접을 제대로 해버리려고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친구는 영상을 찍는 걸 몰라. 영상 찍는 걸 혹시 거부하면 에이 모르겠고 그냥 뭐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오냐 얘?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? 뭔가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런 기분이랄까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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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해보고 싶었나? 해보고 싶었다. 어때? 부산에 온 걸 환영해. 부산에 온 거 환영해. 잘 있었어? 이거 뭐야? 어? 그 이거 뭐냐고? 어 그냥 나 혼자 서장하려고. 잘 있었어요? 그럼요. 역시 인싸. 왜? 어? 인싸 왜?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. 언제부터 찍었어? 어? 오늘부터. 아 여기는 김해 풍선입니다. 아 잘한다. 풍선입니다. 어디로 갈 거냐면 한 개찐 맛집 국밥집 있거든? 서면 말고? 서면이지. 아 나랑 같이 가잖아. 네가 알려준대요. 내가 이거 키고 네 반응이 이럴 줄 몰랐어. 왜? 이거 뭐냐면서 너무 그냥 예측가에 약간 빗나가가지고. 근데 이거 어디에 올려? 유튜브 이런데? 어 그냥 개인 소장. 유튜브 올려도 되나? 상관없지. 어, 얘 개꿀해. 근데 만약에 올려가지고 이 막 개떡상에서 이분 누구예요? 막 유튜브 해주세요 이러면 그러면은 이거 올리는 거 허락해주신 거네? 네. 해주신 겁니까? 오. 어디지? 아 여기다. 도착했습니다. 아 맛있겠다. 간판부터가 맛집 냄새 풀풀 나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니 미친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? 맛집 특 나이 많으신 분들 많아. 거기가 진짜 찐맛집이거든. 그러니까 이 김치 먹어. 소면 맛집 빨리 나오네. 부산은 이렇게 뽀얘 국물이 원래는 다대기가 들어가지 여기는 다대기 안 넣고 먹어도 맛있어. 일단 한 입 먹어볼까? 다대기 넣을 거야? 응. 어우 너무 많은 거야 이거. 오케이 친구가 레시피 만들어줘. 본명 쓰기 그러니까 오늘 네 이름은 미자라고 불러야겠다. 미자? 미자? 순자? 아니야 오늘부터 네 이름은 미자여. 나 애초 자 이제 갈 곳은 부산 풀코스 두 번째 부산의 바르셀로나를 이제 네. 한번 가볼 겁니다. 어 여기다 부산의 유럽 인싸가 너무 많아. 이베르티티 갈까요? 야 고맙고 여기 하나 있더라. 저기도 있고 이래서 근데 다 봐봐. 한 여자 나 여 여? 어 한국 여자 어 카페에 어. 카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한녀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. 여기 뭐야? 예쁜데 귀엽다. 풀코스 세 번째 부산에 라스베가스를 갈 겁니다. 이야 부산에 라스베가스 바로 게임세트입니다. 여기는 부산 오면 무조건 와야 된다고. 왜? 어? 부산 라스베가스니까. 원숭이 한번 할까? 그래 옛날에 왕년에 좀 쳤나 이가? 한 주먹 했다 이가? 아니거든요. 꼭 가해자예요 어찌 않습니까? 왼손잡이세요? 어 왼손잡이 불주먹 미치겠다. 뭐야? 왜 하면 안 돼? 저기 이 여기를 쳐야 돼. 어 아, 한번 보여줘. 우와 너무 실력 발휘를 못했다. 그럼 내기하자 내기. 아 내기하자 뭐 할래? 뭐 소원 들어주기. 남자 번호따기. 아 오. 아니 치고 왜? 오 헬스도. 야 봤냐? 봤냐? 봤어? 봤어? 알았어. 오 팔 푸는 게 예사롭지 않은. 오. 오씨. 야, 우아하다. 이거다, 완전 강원랜드다. 진짜 뱀미를. 와, 뭐야 이거? 허리 누구로? 어, 국커 다 와 있는데? 미쳤네 여기. 야, 훈련소인데? 사격하자. 와, 개 멋있어. 와, 자세 봐. 왜 안 맞아 왜? 나서줘야 되겠구만.
눈이 안 마주쳐지는데 이게. 리자 화이팅! 오, 50점! 뭐야, 지금 치는데? 하승진은 못 이기나? 네, 갑시다. 아, 즐거웠습니다. 김예림이 부산의 최고의 호텔을 가봤습니다.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? 어, 짐이 많아진 것 같은데? 아니, 김예림 옷 사러 들어갔는데 짐만 샀어. 김예림이야? 어? 김예림? 아니? 어? 그 누군데? 몰라? 한 최고의 호텔 기장 아난티 부럽지 않은 아스티 호텔 야. 아난티 안 부럽다.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전곡 BGM 봐요? 많이 신난데 이렇게 여자랑 호텔을 오다니. 아우 좋아. 야 좀 나 아니거든. 여친 시점이거든. 자기야 왜 칭얼거려. 바로 자기 아쉬워가지고 호복국이랑 찡따오. 아 대박. 괜히 노브라자가 아 이기요. 이기요? 이기요. 호크 이기 그럼 못 써. That's no no. That's no no. 오늘의 나와 앨리스의 여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날리고 자는데 부산 얘기할까? 아니 자 오늘 이제 잘 자고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부산 두 번째 일정. 부산하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? 부산하면 떠오르는 곳 알리광 강아일리. 부산하면 바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부산의 와이키키 해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가지고 또 진짜 지겨주는 또 맛집이 하나가 있단 말이지. 여기야 국밥에 우동이 들어가. 맛있다. 맛있어? 이게 맛있네.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소비를 많이 했잖아. 서울로 따지면은 그런 게 있어요. 서울에 업비트가 있지 않습니까? 모릅니까? 뭐죠? 돈 많이 버는 곳,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곳. 내가 네 부자 되게 해줄게. 바로 부산의 업비트 천하명당입니다. 와 벌써부터 줄 서 있어? 와 미쳤다. 아 이런 식으로. 나 5,000원은 자동하고 5,000원 수동해야겠다. 아 진짜 걸리면 좋겠다. 응? 걸리면 좋겠어. 야 진짜 부산에 업비트 잡게. 야 지금 지금 시간이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줄 서서 해. 장난 아니지? 1등 되면 뭐 해줄 건데? 집 사줄게. 어? 진짜? 우와. 와. 나 집 생긴다. 장난 아니다. 막 몸 좋은 오빠들도 많고. 어디? 저기 오이야. 다른 세상인데? 여름에 이렇게 해수욕 펼쳐져 있는데 진짜 한 번도 온 적 없거든? 발 한번 봐주자. 안녕.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. 더운 관계로? 어. 자진 입수. 갔다 오. 오케이.